안녕하세요. 또우리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 올린 이 화분 만든 아이 화분 만든 거 이렇게 제가 모양을 이렇게 장미 문양을 이렇게 다 파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오늘은 요 애들을 한번 색칠을 해보려고 합니다. 색칠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 저는 이제 화장토만 가지고 색칠을 할 겁니다. 제가 전문가들처럼 물감 같은 거는 준비를 해가지고 하지 않고 이렇게 화장토 기본색으로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이렇게 기본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장토들을 색 화장토를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 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색 화장토를 이렇게 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사봤어요. 요거는 이렇게 가루로 된 알료예요. 가루로 된 건데 요거가 여기에 D그린이라고 써 있죠? D그린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요게 파란색을 제가 이렇게 사왔어요. 요거는 하얀 화장토에다가 제가 이렇게 조금 섞어서 연두색을 만들어 봤어요. 화장토 원래 색 화장토 진원색은 파란색은 유색이거든요. 유색인데 제가 이렇게 하얀 화장토에다가 이렇게 조금 넣어가지고 연두색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거기서 살찌개 거기 직원분이 이거를 많이 쓰면은 갈색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섞어서 이렇게 화장토 연두색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사본 거고요. 이제 골고루 이렇게 파랑색, 붉은색, 요거는 청색 파랑색이에요. 청색 파랑색. 그리고 요거는 나뭇잎 파랑색.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또 요거는 갈색. 이렇게 기본색만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토로 색을 지금 입혀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 화분이 이제 만들어 놔서 많이 좀 말랐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제가 지금 하얀 화장토 색깔 없는 하얀 화장토를 이렇게 다시 한번 덧바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덧바르고 있냐 하면은요, 이제 이게 만들어 놨으니까 좀 겉에가 많이 말랐어요. 많이 말랐는데 이게 칠을 할 적에 이 화분이 너무 많이 마르면은 붓이 잘 안 나가요. 붓이 잘 안 나가고 이제 색을 칠할 때 좀 붓이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나가니까 이제 좀 촉촉해지라고 제가 이렇게 화장토를 덧발랐습니다. 요거는 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저만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딴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저만의 방법이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무 빨간색을 칠하면은 또 너무 좀 빨갛게 되니까 제가 전에 해보니까 아주 빨간색만 진하게 칠하니까 굉장히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물을 섞어서 물을 붓에다 묻혀가면서 이렇게 좀 분홍색에 가깝게 이렇게 일단은 한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물을 섞어서 10개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개 물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바르면은 이렇게 다 발라지면서도 10개 나와요. 10개 나오고 좀 이게 이제 전문가님들 이렇게 화분 칠한 거를 보면은 색이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이중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10개 이제 이렇게 핀 상태에다가 이제 좀 진하게 이제 가운데 정도 또 이파리 정도도 군데군데 좀 진하게 요거는 물을 섞지 않은 그냥 원래대로의 화장솜입니다. 요거 빨간색을 좀 가운데 부분 좀 진하게 명암을 넣어야 될 부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명암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또 집콕에서 이거 취미생활로 하기는 참 좋은 이거 취미예요. 집에서 이거 만들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너무 재밌어요. 만들다 보면은 이게 흙 만지는 재미가 내가 또뭐 마음에 안 들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시 주물러서 또 다시 만들면 되니까 이거 집콕 생활에 이거 취미 생활로는 지금 참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수제화분들이 사실 우리네 일반 서민들은 사기가 힘들잖아요. 수제화분들이 뭐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은 가마방에 가서 구워오는 가격이 좀꽤 나가요. 구워오는 가격이 꽤 나가는데 그래도 사서 쓰는 거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죠. 이거 제가 지금 30kg를 흙을 사다가 30kg를 만들었는데요. 이거에 한 20kg를 더 사다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가마방에 가서 한 가마를 채우려면은 제가 먼저 번에 해보니까 한 50kg는 해야 가마가 하나가 차는 가마가 있더라고. 가마도 조그만 거, 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한 50kg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가마를 선택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구면은요, 요게 모자라고 가마가 반만 차도 한 가마 값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가마를 꽉 채워서 그렇게 하면은 좋죠. 그래서 지금 한 20kg를 더 사다가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제가 연두색 그거 화장토에다가 그 섞은 거를 갖다가 지금 한번 발라보는 거예요. 왜 일단은 구워 봐야 색깔이 나오는 어떤 색이 나오는지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지금 모양 넣는 이런 색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이뻐요. 이쁜데도 재벌을 구면은 이제 유약을 발라서 재벌을 구면은 이렇게 지금의 색깔이 안 나와요. 색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수분들은 어떤 색을 쓰면 무슨 색이 나온다 그러는 거를 아셔가지고 색들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경지까지 오지를 않아서 이제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화장토로 이렇게 색을 칠하고 이제 이렇게 색 이제 농도를 보는 거죠. 도자기 칠하는 물감을 칠하면 너무 색이 예쁘고 좋죠. 그런데 아직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경지가 안 와서 그냥 이렇게 화장토로 칠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됐는데요. 그냥 이렇게 완성된 요 자체만으로도 그냥 예쁘죠? 이제 요게 유약 발라서 재벌까지 구우면 더욱 예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